TV의 TV. 다양한 국내외 게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G스타 2015. 하지만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스마다 아름다운 홍보 모델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G스타 2015의 최고의 부스걸은 누굴까요? 헝그립 TV가 선정해보았습니다. 과연 최고의 부스걸이 누가 될까요?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일 예쁜 부스걸이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이은혜 씨! 누가 가장 예쁠까요? 이분! 저 이분. 가장 예쁜 부스걸을 손가락으로 골라주시죠. 이분? 이분! 네, 아웃도 익숙한 분이 계시네요. 방금 엔젤스톤 중계를 마치고 나오신 정인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연수가 정인호입니다. 제가 지금 2015년 최고의 지스타 부스거를 찾고 있어요. 네. 후보가 있는데 여기서 한 분 골라주시죠. 소중한 한 표 받습니다. 확대도 가능하고요. 저는 문가경 씨요. 안녕하세요. 자, 2015년 최고의 부스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자, 여기 후보가 있는데요. 후보. 예, 예. 이 후보들 중에서 한 분을 골라주세요. 아, 지금요? 네,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고요. 자, 우리 핑크홈의 대표님이십니다. 엔젤스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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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요? 네, 결정하셨습니다. 찾아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최고의 부스걸이 되었을까요?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일단 비공개예요. 누굴까요?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바로 헝그립의 이은혜 씨가 또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현 씨 오랜만이네요. 네. 아, 은혜 언니랑 또 이렇게 방송하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선 소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네.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쁘다기보다는 약간, 약간 조작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절대 아니에요. 워낙에 또 쟁쟁하고 예쁜 모델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예상도 못했던 일인데, 아, 매년 부러웠어요. 이런 게 항상 있긴 있었거든. 처음 맞는 건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아, 예쁘게 봐주셨다고 하시니까. 네, 헝그랩 대표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은혜 씨 저희 때 조작 아니고요. 네. 이 국경을 초월했어요. 외국인까지 은혜 씨를 마구마구 투표를 했거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